여권이 안 온 거예요. 심각한 오타쿠였거든요. 스위스 도영아, 벨이 누구야? 가와이 아니야. 어제 도진이랑 같이 오사카 여행을 왔거든요. 저희가 도쿄는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오사카는 이번에 처음 오고 도진이 알바 빈타임이 생겨서 그 사이에 짧게 여행하고 돌아가려고 2박 3일로 일정을 한번 짜봤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안 하는 핑크핑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라서 요 뮤트한 아이프라이머로 눈, 볼,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아니 내가 원래 오늘 니랑 같이 겟레디 위미를 찍으면서 나 오타쿠였던 시절 있잖아. 그때 썰을 좀 풀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저희가 계획이 다 망가졌어요. 맞아. 그래서 일단 어제 있었던 아주 좌충우돌 도진이 여행 못 올 뻔했던 썰부터 좀 풀고 오타쿠 썰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걸로. 일단 이번 여행은 저희 둘이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제 친구가 오사카로 온대요. 그래서 제가 도진이한테 내 친구와 같이 밥 한 끼 먹자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그 친구랑 계속 같이 놀면 안 되냐고. 아니 난 그게 진짜 신기하지 않니? 그게 왜? 어떻게 돼? 왜? 즉흥적으로 그렇게 원래 계획에도 없던 친구가 와가지고 나랑 하루 종일 같이 논다?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 언니하고 근데 친구 만난다고 해가지고 아 그치 언니랑 놀 수 있지 않을까. 아 맞아, 제가 이번에 오사카에 있는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 예전에 오사카 브이로그 찍었을 때 저한테 팬이라고 해줬던 독일인 구독자 있잖아요. I'm a fan. 도이츠인데. 그 구독자 친구가 알고 보니까 유튜버였던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 독일인 유튜버인데 일본 사는 동안 나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팔하고 DM 몇 번 주고받으면서 지내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는 플레이 톤 아이 팔레트 캐시미어 모브. 이 컬러로 아주 그윽하게 음영을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예요. 그 친구가 오사카 있는 동안 저도 오사카 좋아하니까 이제 약속을 잡았다가 도진이한테 야 내가 돈 내줄 테니까 같이 오사카 갈래? 해가지고 도진이가 바로 오케이 바로 간다고. 그래서 원래는 같이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오면서 그러면 나는 언니야 친구랑 놀러 갈래 해서 둘이 유니버셜 간대요. 너무 신기하다. 그게 가능한가? 뭐 언니랑 친한 친구니까.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세상에 도진이가 여권을 2주 전에 신청을 한 거예요. 네. 하필 대체 공휴일도 있었고 현충일도 있었고 아니 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저께까지 여권이 안 온 거예요. 맞아. 월요일에 여권 받아서 화요일에 언니 아직 가서 수요일에 같이 일본 가야 그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월요일에 세상에나 여권이 안 오고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휴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일 구청 가서 여권 어디 있는지 주워 해보고 그 우체국을 내가 찾아가서 여권을 찾아가지고 언니들도 가겠다. 아니 그게 되겠냐고. 진짜 그 10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9시부터 그 모든 과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지. 한 시간 만에. 그래 어떻게 해서라든 내가 여권을 손에 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8시 40분쯤에 집에서 탁 나가려고 하는데 카톡! 그래서 보니까 여권 배송 기사님인 거야. 우와 이거 세상이 날 도왔다. 이거 하늘이 날 도왔다면서. 요즘 안 그래도 여행 가는 사람 많아서 여권 발급 엄청 오래 걸리는데 누가 그걸 2주 만에 그러니까. 신청을 하냐고 진짜. 니 절대 제이 아니야. 나 제이 아니야. 니 절대 제이 아니야 진짜. 그래가지고 아주 좌충우돌 급하게 결국 같이 오기는 했습니다. 맞아. 진짜 정신없었는데 어제. 제가 요즘 빠져있네. 애교살인데. 애교살을 어동통하게 밝혀줄게. 또 어제 그렇게 좌충우돌 오사카까지 와서 그냥 옷도 대충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글리코상 하나 보고 진짜 뭐 안 했다 야. 동키어트 쇼핑. 쇼핑하고. 나는 근데 만족스러운 하루였어. 맛있었지? 음식점도. 진짜 맛있어. 제가 핑크 메이크업 할 때 여기 눈 밑에 꼭 해주는 거예요.
그 오타쿠 썰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진짜 중학생 때 심각한 오타쿠였거든요, 여러분. 맞아. 내가 왜 일본어 잘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가 좀 자동으로 트여있는 상태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좀 빨리 쑥쑥쑥쑥 늘었던 것 같거든요. 신기해. 내가 그냥 많이 본 게 아니잖아. 미친 듯이 봤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한번 도진이랑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니는 기억나는 거 있어? 나는 우리 코난 정도? 안무 땄잖아. 사랑은 시샤소스페. 우리 이거 맨날 보면서 같이 추고 그 춤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제가 아마 코난으로 딱 그 오타쿠에 입성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사촌동생 집에 갔을 때 아기를 자주 봐줬거든요. 그 아기가 자는 동안 할 게 없어서 TV를 틀었는데 이제 코난 다시 보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세상에 진짜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고 하면서 그 한국판을 거의 몰아서 몇 개월 만에 다 봤어. 이모 집에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나온 걸 다 보고 나니까 볼 게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였어. 내가 처음으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내 스스로 찾아서 보게 된 거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정주행을 급속으로 진짜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보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때 도진이한테 그 코나 오프닝 안무를 따자고 제가 했을 거예요. 노래도 막 가사 같은 거 공책에 다 적어가지고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있어? 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아, 제가 또 코난 다음으로 빠진 게 맞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맞아. 그래서 맨날 어디 가서 이상한 반지 같은 거 동거래라고. 동거래 반지 가져와가지고 맞다. 전시해놓고 있대요, 책장 앞에. 맞아. 그게 제 두 번째 덕질이었거든요. 그 가정교사는 히트맨 리본 때문에 덕질의 맛을 알아보려고. 덕질할 캐릭터도 많아, 굿즈도 많아. 완전 내 세상이 됐던 거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 또 이게 같이 덕질하는 중학생 때 친구가 있었어요. 민주라고. 네, 알지? 민주랑 둘이 맨날 학교 끝나고 그것도 있었다. 케이온.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케이온이라는 밴드 애니에 빠지게 돼요. 또 갑자기 일렉 기타를 샀거든요? 밴드 할 거라고. 맞아 맞아 맞아.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알아? 민주는 베이스를 샀어. 만들겠다고 밴드 만들겠다고. 네, 아니, 그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일렉 기타 사고 둘이 막 대도 않는 이상하게 장장장 내가 내 맘대로 치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있다 애가. 그래도 그땐 참 멋있었거든.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 또 오타쿠들은 항상 그림을 그려요. 그림에 빠져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니 맨날 그림 그렸던 거 알지? 맨날 그림 그리고 나보고 이거 어떤데? 이거 위로 그랬어? 올려다보는 그림 같아? 이러고 내가 물어봤어? 어. 근데 솔직히 그 그림 잘 그렸나 안 그렸나? 잘 그렸지. 맞지? 너무 잘 그렸지. 그 파일에 관련된 흑역사가 하나 있어. 뭔데? 하늘색깔 파일 알지? 알지. 거기에 막 열심히 모았다? 한 날에 이동 수업이 있어서 어디 다른 반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 자리에 막 애들이 모여있는 거야. 엄청 모여있는 거야. 막 우글우글. 내가 그때는 덕밍아웃을 아직 안 했어. 학교에. 근데 책상에 모여있길래 뭐지? 하고 갔더니 그 파일을 열어보고 있는 거야, 애들.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애들의 그 당황한 이 표정을 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중에 한 명이 도영아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줘 하고 그냥 뺏어서 와 언니야! 왜? 아니 얼마나 속상하냐고. 나는 숨기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속으로는 이러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겉으로 완전 부끄러웠겠네. 맞지? 근데 그 날을 이후로 나는 이제 마음껏 학교에서도 표출하기 시작했어. 그날에 딱 계기로 있다 이거. 좋아. 어차피 들킨 거 그냥 이제 막 간다 하고 그런 썰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벨소리를 또 애니 노래로 바꾸게 돼. 옛날에는 벨소리 중요했잖니? 맞아. 그 혹시 그 노래 알아? 딱 봐도 일본 오타쿠 애니 노래야. 내가 진동모드 하는 걸 깜빡한 거야. 미술 시간이었다? 진짜 조용했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나 야사시 쿠시 올린 거야. 어떡해. 근데 다행인 거는 올렸다는 거에 약간 집중이 된 것 같아. 누구야? 누가 걸린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들고 와 해서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폰 못 받았던 옛날에는 폰 압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 우리 한 번 걸리면 3일, 두 번 걸리면 30일, 세 번 걸리면 30일. 나는 첫 번째였는데도 일주일이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폰 학교에 뺏겨 있고 그런 기억도 있고. 다음 역사. 야, 이게 거의 활용 정점이다. 레전드. 뭔데? 마스카라는 요거 대박이야. 체육대회가 왔거든. 각자 플랜카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플랜카드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맞아. 아니면 남자친구 이름 쓰거나 그렇게 했잖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2D잖니. 2D 이름으로 만들었지. 제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벨페고르라는 캐릭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작중에서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1코를 할 수 있게 벨의 공주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잘 만들어서 들고 갔지. 친구들이 의아할 거 아니야. 뭔 말이냐고. 대체 저게 뭔 말인지. 그래서 또 물어보러 왔어. 도영아, 벨이 누구야? 이렇게 했거든. 그때 내가 뭐라 했게? 내 남친? 아니 왕자님이야. 몇 살 때? 중2. 중2병이네 이거? 이거 중2병이야. 그렇게 하고 도도하게 갔어. 어떡해. 야, 대박이지? 살구시타고 가서 땡콩한테 뛰어들어.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내 오타쿠 시절 흑역사야. 재밌다. 재밌어? 아무튼 난 그렇게 꽤 자랑스럽게 덕질을 했어. 당당하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졸업이 다가왔지. 난 마지막까지도 졸업 앨범의 마지막 한마디에 얘들아 너네 모두 코난을 봐 라고 써놨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애니에 대한 열정이 좀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유명한 것들만 좀 보고 심각한 오타쿠에서 평범한 오타쿠로 들어간 거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꽤 얌전하게 흑역사 안 만들고 잘 지냈어요. 블러셔는 요 데이지크 요거 발라줄게. 덕질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에 흥미가 자동으로 생겨서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또 일본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외국인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었잖아? 난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덕질이었다고 생각해. 영향력 있는 행동들이었네. 맞지? 아직까지도 저는 덕질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세카이라는 리듬 게임이 있거든요. 어제도 도지랑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켜서 툭툭툭툭 하고 있는데 옆에서 표정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말했지. 너무 당당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야, 그래서 그런 내가 싫어? 이렇게 하네요 맨날. 좋아. 좋지? 좋아. 덕질은 행복한 것이야. 행복하면 됐다. 행복이 장땡이다. 활용점점 입술을 해볼 거예요. 로맨틱 메이트 패스. 야, 요거 진짜 좋더라. 오버립 할 때. 진짜? 이렇게 돼 있거든. 헐. 완전 좋지? 좋다. 니도 나중에 한번 써봐. 이제 막간을 이용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제 일본어 공부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기본 회화가 되려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거는 2번이고 일단은 이해를 해야 무슨 말 하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처럼 애니를 많이 보는 것도 답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전 회화에서 그닥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말할 때 안녕? 누구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바보자기가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저는 성우들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애니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우도 좋아하게 됐거든? 성우들 라디오, 만담 같은 거를 나도 자주 들었단 말이야. 그게 좀 꽤 많이 도움이 됐었어. 성우들은 되게 발음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을 일상회화로 계속 귀로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렇게 덕질용으로 말고 일본어 공부용으로 라디오 들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로는 이제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막 없이 일단 들어. 일단 듣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무한반복하는 거야. 처음에는 분명히 단어 몇 개밖에 안 들렸던 것들이 몇 번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일상 회화 정도는 거의 한 80%? 그 정도는 다 들리더라고. 니도 일본어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나는 언니랑 같이 올래. 근데 일본 잘하니까 너무 멋있어. 편했지 어제? 포인트는 에뛰드 픽싱 틴트 로즈 라떼. 요거 동생들이 내가 쓸 때마다 물어본다. 진짜? 입술이 예뻐 보이나 봐.
아주 원, 차분차분. 원핑크. 어, 나 원핑크 써야 돼. 네. 쿨핑크 쓰면 안 돼. 오늘 쓴 거 다 원핑크예요, 여러분. 나도 다 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썰이랑 그니까. 일본어 공부법까지 아주 알차게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은은한 원핑크 메이크업 해봤고요. 오늘 나갈 룩으로 한번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오늘의 룩은 제가 좋아하는 이 화이트 원피스에 이렇게 밑도 바람막이를 입어줄 거예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쌀쌀해질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여행마다 챙겨오는 드파운드 가방 크로스로 매주고 신발은 짠! 헌터 레인부츠 신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저는 친구 만나고 도진이는 아니 친구 만나고 재밌게 놀다 왔나? 응! 이제 각자 각자 가는 걸로 합시다. 응. 勉強したい。そうだそうだ。なんか言語勉強が萌歌ちゃんの趣味だって。そうそう。私に言ってたじゃん。そうだね。めっちゃ楽しいから。いっぱい言語勉強したいと。かっこいい。お待たせしました。エデアボカドのカンパーニュ。 私の動画を見て、私の動画を見て、私の動画に出たじゃん。ベストコメントが日本にドイツ人と韓国人があって日本語使うんだと。ベストコメントが変だったね。確かに変。今もちょっと変かもしれない。絶対。ユーチューバーで만나. ハロー。ハロー。はい。イッツハイス。トヨン。トヨン。可愛い。日本語日本語。え？嘘。うん全然。嘘。あ、ありがとう。びっくり。ありがとう。韓国語で。あ、韓国語。できるかも。自分で。うん。여러분안녕하세요저는루카입니다저는19살입니다너를알게되어서기뻐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뻐. 목화장. 아니야. 아니야. 또 연습해도 너. 한국 드라마 역할이래. 아, 너는 드라마 소리? 그리스테르? 네트리. 아, 사네마선. 사네마선. 진짜 스테라. 그리스테 유튜브. 만나서 반가워. 목한장이 부산 사투리를 알려달라 했어요. 네가 알려줘봐. 서울. 알았어. 알았어. 응. 부산.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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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귀여워. 또 何가 ある? 何? 뭐가 있지? 언니. 언니 してる? 응, してる. 언니 되죠? 응. 부산. 응. 언니야. 언니야. 진짜 좋아질. 진짜? 으쌰. 그러니까 딱 사이다. 아, 이것도 사투리가 됐다. 그치? 어, 다행이다. 이마. 좀 더. 이마. 맞네. 다행이다. 와, 부산배.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부산배. 다행이다. 서울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다행이다. 어. 응, 다행이다. 응. 어. 어. 좋지. 되게 잘이잖아. 지니어스. 지니어스. 行くぞ。はい、行くぞ。面白かったよ。本当に楽しかった。また会おうね。私も会う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また連絡するね。3名でデンタウンカヌンジュ。せーの。バイバイ。